자, 뭐 배웠어요? 대화파트에 크게 두 가지. 계획 묻고 답하기와 길 묻고 답하기죠. 오케이. 일단, 아이고, 선생님 준비가 덜 됐네. 아, 잠깐만. 일단 뭐쭉 봤어요. 뭐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더볼 것도 없어요.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 응? 여기 있구나. 자,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그래서 계획 묻고 답하기일 것 같고요. 보이하고 거리니까 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친구 사이일 것 같습니다.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는데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오케이. 그랬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했더니 거울의 대답이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자, 이제 뭐 서로 주고받고 한번 했습니다.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예상하고 있죠?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에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형광펜을 칠할지. 자, 그랬더니 보이가 여자아이가 대답이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라고 했더니 끝에 How about you? 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보이가 이번에는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이의 대답은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지난 시간에 선생님 빈칸 채워가지고 오라고 한것 같은데요.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Great. Have fun.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에서는 채빈아 어디 형광펜 칠할 것 같아?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배틀 붙으면 되겠죠. 서로 하나씩 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준호야. 두 번째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amily. How about you? 에서는 어디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오, 그렇지. 눈치챘네요. How about you? 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외에도 뭐 이거는 이 부분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다 했는 거니까. 이 부분 말고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 거리하는 말에도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오고 보이가 하는 말에도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런 표현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amily, with my friends 에서는 뭐 with의 세 가지 뜻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그렇죠? 세 가지 뜻 중에 너무 뻔하죠, 이거는. 오케이. 그랬더니 How about you?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했더니 I'm going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Great. Have fun.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Have fun.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좋은 시간 보내라. 자, 그러면 Have fun 뒤에 뭐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ave fun. 뒤에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힌트는 누구누구와 함께 have fun 해라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계획이 그런 계획이니까 have fun 어쩌고 저쩌고 누구누구랑 같이 have fun 해라 즐거운 시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지요. 오케이. 지금 대답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자, 그래서 배틀 붙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바꿔 쓸 수 있는 건 준호야. 뭐가 있겠니? Hey. 잠깐만, 애 좀 불러낼게요, 그러면. 준호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이게 있다.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또? 청룡이 뭐가 있니? 지난 시간 수업했는 건 필기했는 거 내가 검사하겠다 그랬어요. 다 했죠? 동영상 보고 했죠? 에? 모르겠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박정용씨? 시간이 없었어? 터키 출장 갔다 왔니? 어? 그러면은 교무회 가느라고 바빴어? 어? 어? 그럼 한국사 선생님들이랑 이번 시험 문제 어떤 거 낼지 모여갖고 회의하느라고 바빴어? 어? 뭐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헤이. 또 채빈아 뭐가 있겠니? 그렇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이런 표현도 있겠죠? 헤이. 그 다음에 또 민철 뭐가 있을까? 그렇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앞에 다 있는 거인데 뭐. 뭐 씁니까? 로봇입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또? 참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보면 내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냥 무슨 로봇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인간들 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는 여러분들보다 천만 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간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걸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어? 인간한테 그런 능력을 요구하겠어요? 인간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기계가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뭔가를 기대하겠고 여러분들은 그 기대를 충족해야지 뭐 사회 나가 쓸모가 있겠죠. 너무 무정한 말인가? 저는 뭐 이제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일 별로 없어요. 오케이.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뭐 하나 틀렸는데 일부러 놔뒀어요. 지금까지 나온 표현 중에서 뭔가 하나는 틀렸죠. 'What are you plan to do?'는 도대체 어느 나라 영어야? 어, 'plan'이 동사로 지금 사용됐으면 안에 'do'가 숨어 있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인데 'are you plan'이라고 묻겠냐? 'do you plan'이라고 묻겠지. 'What do you plan to do?'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냥 'this weekend'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하고 'for this weekend'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쓰는 방법은 영어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얘들 각각 표현을. 자, 이 표현은 what 무엇을 해놓고 do you plan to do 무엇 하는 것을 계획하니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니 그랬어. 그러면 남아 있는 필요한 토막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언제. 여기까지 what do you plan to do가 너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니 했으니까. 뭐뭐를 위하여 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가 돼야 되니까 여기 필요한 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렇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때 this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전치사 없이 그냥 표현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번에 plan은 your plan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plan은 your plan 이렇게 됐으니까 너의 계획이야. 너의 계획. 그러면 what's your plan까지가 무슨 얘기했냐. 너의 계획은 뭐냐고 얘기했어. 네 계획은 뭐냐. 그러면 뒤에 붙어야 될 토막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당해야 되냐.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 자, 이거 앞제비 씨 길어져가지고 어떤 씨 길어져서 뒤로 가는 구조죠.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이번 주말을 위한 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플로가 필요한 거죠. What's your plan? 네 계획 뭐니?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말하는 거야? 어떤 계획?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 말이야. 전주사 4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또 여기도 똑같이 plan이라는 명사로 쓰고 있어. Do you have? 넌 갖고 있냐고 물어봤고 어떤 계획? 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계획은 계획인데 마찬가지 똑같이 어떤 계획?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을 넌 갖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4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지금 뭐 당연히 What are you going to do?는 계획 묶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요 going 대신에 planning이 들어가도 똑같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외에 뭐 빠트린 거 없나? 선생님 빠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뭐 여기 요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녀석 형광펜은 처리했습니다. 바꿨을 계획 묶기 표현 우리가 다양한 표현 지금 이거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라라는 수업 시험 문제 여러분들 대비시키기 위한 거고요. I'm going to see 뭐 여기까지 끊으려면 나는 볼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 통째로 밑줄 끈 이유는 영화 보다 see a movie 소풍 가다 그렇죠. 이와 같이 통째로 좀 익혀놓으면 서술형 문제라든지 뭐 서술형 문제 이외에 학교 지필시험 선택지 1, 2, 3, 4, 5 중에 고르는 문제에서도 틀릴 염려가 줄어들겠죠. 오케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다. 자, How abou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질문 반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 about you? 뭐 참고로 How about you?는 뭐하고 똑같고 일단은 What about you 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너는 어때? 이런 뜻인데 지금 상황상 계획 묻고 답하고 있으니까 How about you? 다음 중 밑줄 친 How about you?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정답이겠죠. 맞습니까? 그 외에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너무 길죠? 이거 쓸데없이 똑같이 넣으면 상대방의 질문을 간단하게 반사해서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How about you?를 쓴 거고요. 똑같이 여기에 I'm going to see a movie 했더니 이번에는 I'm going to go on a picnic. 나는 뭐 할 계획이다? 소풍 갈 계획이다. With my family, 가족들과 함께.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의 대답이 Great, 잘 됐구나. Have fun. 뒤에 넣을 만한 말은 Have fun. 그렇죠. With your family.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걸 왜 넣어보자고 했는지 알아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요렇게 그대로 다 나왔는데 끝에 뭘 써놨냐. Have fun with your friends 라고 써놔요. 그래놓고 각각의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밑줄 꺼놓겠죠. 그래놓고 뭐를 묻겠어. 다음 대화에 1, 2, 3, 4, 5 중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자, 분명히 남자아이는 가족과 함께 소풍 갈 거라고 그랬는데 잘 됐구나. Have fun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 말이 됩니까? 알겠죠? 왜 이 말을 넣어보자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계신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시험 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되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기꾼 놈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다 사기꾼이야. 여러분들한테 사기 치려고 대비하고 있죠. 이 새끼들을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녀석들을 어떻게 괴롭혀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여먹고 옥장판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with your friends를 쓰는 써놓고 맞냐 틀렸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라는 시험 문제는 왜 내는 거다. 오케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뭘 보고 싶다?
독해 능력을 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 형광펜 칠하는 거 2단계죠, 이게. 2단계 마무리 했고요. 자세히 살펴보고 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전체 내용 파악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오늘 오후 계획 묻는 거 아니고요. 방과 후 계획 묻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방과 후 계획을 묻는 거라 했다면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이라고 얘기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이번 주말 계획을 여자애가 묻고 있죠? 남자애가 묻고 있습니다. 둘 다 이름은 안 나오고요. 그랬더니 여자애 계획은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갈 계획이죠?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갈 계획이죠. 됐습니까? 그 반면에 남자아이는 뭐 할 계획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갈 계획이죠? 가족과 함께 영화 보러 갈 계획인가요? 그렇죠. 이런데 속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동그라미 소풍 갈 계획이다. 동그라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3단계 끝났고요.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죠? 통문장 할 차례죠. 됐습니까? 통문장, 선생님이 카톡으로 뭐는 통문장, 뭐는 통문장, 뭐는 뭐 테스트 90점 이상을 했는데 통문장이 뭐예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란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통문장 하도록 합시다. 통문장 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아, 저 왔다 갔다 귀찮네. 왔다 갔다를 좀 줄여야 되겠어, 뭐 어쨌든. 너무 많아. 너도 가고.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보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For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갈 계획이라고 얘기해 주죠? 그렇죠? 누가에게 보이에요? 거리에요? 거리. 나는 갈 계획이다. 아, 나는 영화 볼 계획. 미안합니다. 난 영화 볼 계획이다. 누구와 함께? Friends 라고 대답하고. 그러는 너는 어때?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나는 소풍 갈 계획이다. 나의 가족과 함께. I'm going to go on a picnic.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go on a picnic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이럴 때 써먹는 거죠. With my family.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예요? 거리. 잘 됐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라. 너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됐구나. Great. 즐거운 시간 보내라. 너의 가족과 함께. Great, have fun with your famil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자, 이번에는 길 묻고 답하기. 어떤 남자 어른과 man이니까. 어떤 여자 아이의 대화입니다. Girl. 됐습니까? 둘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죠? 그렇죠. 처음 만난 사이니까. How are you? 할 사이야. How do you do? 할 사이야. How do you do가 무슨 뜻이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How do you do는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하니가 아니고요. 처음 만난 사람 사이의 인사는 How do you do?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How do you do라는 인사가 있다. How do you do는 너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둘 중에 stranger, 이 장소에 stranger인 사람은 man이야, girl이야? man이 stranger죠. stranger의 뜻은
Stranger의 단어의 뜻은 이방인, 낯선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stranger라는 의미는 뭐? 이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man이죠. 길을 묻는 거죠. 여기에 두 사람은 자, 딱 봐도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그 다음에 stranger는 누구다? man이다. 어떻게 안다? man이 stranger니까 길을 묻고 있죠. 자, 먼저 man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그랬더니 거리 there is. 자, 이제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Many,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yes, there is. 오케이, 그랬더니 맨의 대답은 How can I get there? 이러고 있죠. How can I get there?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거리 이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너희들 둘이 나와서 해봐. 어? 그러면 이제 나는 당연히 뭘 고르겠다? 맨을 고르겠죠. 그쵸? 당연하죠. 됐습니까? How can I get there? 했더니 거래 대답이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right. It'll be on your right. 이러면 되겠죠. It'll be on your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right. It'll be on your right. 만약에 두 블럭 뭐 직진해야 된다면 뭐 one을 go straight to two blo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는 당연하게도 thank you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곳은 여기에 문장 부호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re a bank near her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Yes, there is. 뒤에는 뭔가가 당연히 생략됐죠? 아직도 이 there를 day로 보이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her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 중에 좀 어려운 거 하나 있었고 그 전문가는 우리 준호였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호는 전문가니까 이제 딴 사람한테만 맡겨봐야지. 그 오케이. 그랬더니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right. It'll be on your right. 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그림을 그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벌써 답 정한 사람도 있죠. 빠른 사람들. Thank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right의 다양한 의미 또 할까요? 뭐 한번 하지 뭐. i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라고 했죠. thank you 뒤에 무슨 말을 넣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thank you 라고 했으니까 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찮아. 맞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미리 알고 있겠지만 절대로 어떻게 돼 있으면 어색한 얘기다. Excuse me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아, 저기요? 이 뜻이야? Excuse me. 이거는, 이건 이제 물음표 아닌 거는 Excuse me. 이거는 저기요. 이 뜻이고 Excuse me. 이거는 저기요? 이 뜻입니까?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 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는 표현이니까 절대로 여기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저 excuse me가 오려면 상대방이 뭔 소리를 하고 나서 excuse me, can you tell me again?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Pardon me, excuse me, I didn't hear tha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there의 두 가지 뜻 중에서 2번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알고 계실 거고요. Is there니까 There is면 묻지 않는 건데 Is there니까 묻는 거고 그리고 특히 Is there면 뭐 묻기다? 존재 묻기죠. Bank가 있냐 했고요. 존재를 물어볼 때 Is there 할 수도 있고 Are there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Is there가 당연히 맞다는 건 누구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다?
뱅크가 앞만 길어봤자 뭐다라는 거 이시다. 단수의 존재를 묻고 있죠. 됐습니까? Is there a bank? 그 다음에 near here의 뜻은 이 근처에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들어봤죠? 뭐였더라? 그렇죠. Nearby. 그 다음에 또 around here 이런 것들이 이 근처에 라는 표현으로서 near here, around here, nearby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그래서 is there a bank near here? 통째로 is there a bank near here? 통째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었더라? 내가 보고 답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은행 있습니까? 아 은행 어디 있어요? Where is a bank? 이 근처에 near here. 첫 번째, where is a bank near here? 바꿔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어떻게 은행에 가는지? How to get to a bank? 뭐래니? 아니라니까요. 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가는 방법? How to get 어디에 to a bank? 복습은 안 하셨는 게 너무 티가 나네요. 복습 한 사람도 있고요. How to get to a bank? 지금 어디 거 하고 있는지 알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그 다음 뭐? I'm looking for a bank near here. 또 Is there a bank nearby? 이 세 가지 표현 다 나왔죠 이제.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a bank? I'm looking for a bank. Is there a bank nearby? Near here? 이런 표현들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길 묻는 표현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는 익혀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there is a bank near here가 생략됐죠. Yes, there is a bank. 예, 은행 있어요.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bank죠. How can I get to the bank? 그래서 there는 뭐 대신 왔다? To a bank야, to the bank야.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어를 붙일 상황이 아니죠. How can I get to the bank? 제가 그 은행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o the bank?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right. 여기서 right의 뜻은 오른쪽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죠. Right hand는 무슨 뜻이야? Okay, right.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어떤 손? 오른손. 됐습니까? Right hand 할 때 right은 형용사고요. Turn right 할 때 right은 부사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손? Right hand. 어디로 회전하라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라고요. Turn right. 그 외에도 you are right. 옳은, 올바른 하면 이제 좀 이따가 내가 반대말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 이 앞전에 right이 이 뜻, 세 번째 뜻으로 등장한 적이 있었죠. 무슨 뜻이 있었더라? 가벼운 여기 있다. light. okay.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여기 right here.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권리라는 뜻도 있고 My right, 나의 권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turn right은 요 뜻으로 쓰였고요. It'll be on your right. 그것은 있을 것이다죠. 얘가 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on your right이라는 전치사를 달고 있는 덩어리가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의 오른쪽에 있을 것이라고 is은 the bank 대신 왔죠. The bank will be on your right.
네가 한 블록 직진하고 우회전 하면 한 블록 직진하고 우회전 하면 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2번 위치가 은행의 위치겠죠. 됐습니까? Okay. Thank you for your help. 이 말이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랬더니 콜이 뭐라고 말하거나 You're welcome. 또는 Don't mention it. 또 That's nothing. No problem. That's not a problem.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하나. 지난 시간 이건 안 했던 것 같아요. Thank you라는 질문에 대해서 You're welcome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다? My pleasure도 있죠. Pleasure가 뭔 뜻이었죠? 기쁨이라는 명사죠. My pleasure. 아유 도와드려서 제가 기쁜 걸요. 이런 느낌이죠.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 problem. My pleasure. 제가 기쁜걸요? My pleasure.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That's nothing. 아우 하나 힘들 것도 없었어요. No problem. 아유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천만에요. You're welcome. 이런 것들이 thank you에 대한 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제가 어떻게 하면 쇼핑몰에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shopping mall?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shopping mall? 와,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 응, 하필이면.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hopping mall? 예, 준호가 보면 가끔씩 친구들 쿠사리 주고 이럴 때가 있어서 별로 안 좋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복습은 자기 할 거는 잘 하고 있네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hopping mall? 이런 것들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왜 다 써줘야 돼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hopping mall? How can I get to the shopping mall? I'm looking for a shopping mall. Is there a shopping mall nearby? Yeah? Yeah. 너무 빨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 5단원의 두 번째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총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단어, 두 번째 대화, 표현, 세 번째는 뭐? 세 번째 써있네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램머라고 영어를 사서 쓰는 애들은 이 발음 못한다 했어요. 이 발음 못해 영어 하는 애들.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어마 이런다 했어. 어마. 그러니까 그래머 이렇게 발음 못하겠죠. 그래머죠. 그래머. 그래머가 뭐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 파트는 문법.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네 번째 파트는 독해. 자 그러면 문법 오늘 끝내고 독해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 이제. 그렇죠. 일본 애들이 지어준 이름. 그 중에서도 의지죠. 하고 말테다. 뭐 이런 거죠.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측 예상입니까? 예측 추측입니까? 아니라 했어. 가끔씩 보면 예측이나 추측하는 건데 be going to 쓴 표현이 종종 눈에 띄는데 예측이나 추측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하는 거 시간의 화살표 위에 기준인 현재에서 이 동네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future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present라 얘기하죠. 여기를 보고는 past라 그러죠. 그럼 past가 뭘까요? present는 선물 아니야? 현재나 뜻도 있다 했죠. 그 다음에 future, 미래, future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future도 종류가 있는데 하고 말테다 의지는 be going to가 아니고 will이었죠.
예측이나 추측도 미리 하는 거였어. 그렇다면 이거 말고 무슨 어떤 미래가 있는데요? 어, 뭐가 있다? 계획. 됐습니까? 여기 머스트가 왜 나와? 의무 표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계획 말고 future fact. future fact가 뭔데? 미래 사실.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 살 더 먹는 거. 됐습니까? 어, 선생님 좀 윤석열 씨 때문에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년에 생일 지나고 나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이거 계획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이 다 계획해놨죠. 윤석열이 딱 보고, 아, 이채빈이, 어. 어, 생일이 몇월 며칠이니까. 어, 내가 계획 세워놨어. 어, 박청룡이, 어, 그래. 오케이.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 내년에 중2 되는 거 내가 계획해놓을게. 그냥 사실이죠. 내년에 중2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future fact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주로 계획이라든지 또는 future fact를 주로 be going to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be going to하고 완전 똑같은 표현이 뭐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이 네 가지 미래가 있다고 보이죠, 지금. 의지 미래, 예상이나 추측하는 미래, 계획, 그 다음에 미래 사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미래 중에서 뭐에 대한 대화 파트에서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be going to 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뭐다? be planning to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be going to 하고 be planning to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일 때 그때 be planning to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디를 방문하는 거야? 무엇을 방문하는 거야?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무엇을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였으면 전치사가 필요할 텐데 무엇을 방문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전치사가 없죠. 그렇죠.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오케이. 우리는 농구를 할 계획이다. 농구하다는 잘 알죠? 특별한 농구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해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방과 후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Thailand야. 오케이. 여기에다 이 자리에 Thai 써 있으면 틀리겠죠. I'm going to visit Thai 써 있으면 I'm going to visit Korean 하는 거하고 똑같죠. 코리언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왜? 네. 한국의를 어떻게 방문할 건데? 한국어를 어떻게 방문할 건데? 선생님 한국인을 방문할 수는 있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그때는 I'm going to visit a Korean 하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우리는 농구할 계획이다. 방과 후에 우리는 농구할 계획이에요. We are going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너희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희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o do를 써야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여기서 했는데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보통은 대화 파트에서 앞과의 대화 파트에 나왔으면 그 다음 과에 문법적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그 앞과에 문법적으로 다뤘으면 그 다음 과에 대화 파트에서 다루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차되고 좀 앞서서 하나를 하고 나서 대화를 먼저 대화에 관련된 부분을 하든지 문법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 다음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대화 파트랑 문법에 똑같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문법적으로도 be going to를 배우고 대화 파트에서도 be going to를 사용한 계획 묶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미와 형태 뭐뭐 할 계획이다. 네, 옛날에 진짜 이 be going to 가지고 그렇죠?
야,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가르치는 be going to는 I am going to the park.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I'm going to the park가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데 진짜 막 멱살 잡고 막 여기서 막 구를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왜? I'm going to the park는 뭔 뜻이에요? 멱살 잡을까? 공원 갈 것이다 라고 이게? 나는 공원에 가고 있는 중이다죠. 응? 난 공원 갈 것이다 해줄까? 난 공원 갈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쯤 되면 이것도 공원 갈 계획이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얘기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도 계획되어 있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진행형 시제로도 미래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뭐 여기에 뭐 this weekend, tomorrow, this weekend, tomorrow의 공통점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다 미래 시점이죠. 진행형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왔는데 그게 미래라면 이거는 가는 중이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알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 이거는 나는 공원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너 말이야, 너! 너 말고 너! 쟤 안 보여? 쉽게 저거 도대체 몇 번 얘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미친놈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기는 그런 사람, 쟤 같은 애 없죠? 나가, 이 자식아. 됐습니까?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 뒤에 반드시 뭐가 있음을 확인해라. 동사 원형. 그래서 얘는 be going to 할 때 going은 가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 걔랑 멱살 잡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I'm going to eat.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멱살 잡고 얘기했어. I'm going to eat을 내가 걔보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자 이제 알겠지 그러면서 I'm going to eat이 그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나는 먹으러 갈 계획이래. 어? 뭐 먹으러 가긴 뭘 먹으러 가 먹을 계획이다 라는 뜻이라니까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왜? 여기 하다씨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먹으러 가긴 어딜 가 그냥 먹을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됐습니까? 이때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게 쓰는데 뭔 소리냐? 뭐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he냐, she냐, is냐, they냐, you냐, I냐에 따라서 am, is, are 알아서 잘 쓰라고요. 어려운 설명입니까? 그렇죠? I is going to 이렇게 돼 있으면 틀렸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틀렸는 것도 당연히 아시겠죠? 보이즈 인더 클래스룸 이즈 고잉 투 플레이 바스켓볼. 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름식으로 표현하는 애들. 그렇죠? The boys in the classroom is going to play basketball. 그렇죠? 이 틀린 문장이죠. 딱 봐도 알겠죠.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예. 당연히 이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농구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교실이 농구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의 끊어있기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요렇게 해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가 되니까 이 자리에 is가 있으면 틀렸다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고 이게 is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는 애들 있다니까. 그렇죠? 너 말이야 너희 자식아. 이제 알겠어? 어 무슨 교실이 classroom is가 어울려? 그래 classroom is는 어울리지. 근데 the boys in the classroom is는 틀렸다고. 어 they is냐고. they are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going to do my homework tonigh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My grandparents are going to visit us tomorrow. tomorr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eve is going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Okay, Stev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 going to do my homework tonight 했듯이 나는 오늘 밤에 숙제를 할 계획이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의 숙제를 하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유어는 여기다 왜 넣었는데 너의 밤에 뭐 할 계획이냐 이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늘 밤 뭐 할 거니? I'm going to do my homework tonigh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늘 밤 무엇을 할 계획이니? 나는 나의 숙제를 할 계획이다. tomorr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you? When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you?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희들을 언제 방문할 계획이니? When are they? 저 이거 안만 길어봤자 쓰면 되게 쉬워지죠. When are they going to visit you? When are they going to visit you? 그들은 너희들을 언제 방문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스티브랑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o is going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어순이 안 바뀌죠. 안 바뀌는 이유는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니까. 다만 이 그 주어로 사용된 who나 what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했죠. Who is going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Steve is going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문은 그래서 I'm going to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I'm going to do My grandparents are going to visit 비동사 Steve is going to play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 가지고 의문문 만드는 건 You are를 묻는 느낌 내고 싶으면 Are you 하면 되고 He is는 is he 됐습니까? 그 얘기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Are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is he going to do? 됐습니까? What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do? When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된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 갈 계획이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너는 거기에 갈 계획이니 너는 거기에 갈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go there?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go there? 됐습니까? 너는 거기 갈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go there? Yes, I am. No, I'm not. 됐습니까? 세미나 왔어요? 너 그 학원장 교육에 가 있는 내 모습 같다. 그치? 나 꼭 너처럼 그러고 있어. 아니, 너처럼 그러고 있진 않아. 사실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막 내 일을 할, 내 할 일 하고 있어.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What 무엇을 너는 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do? 동사원형 빼뜨리지 말란 말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또는 뭐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너희들을 방문할 계획이니였으면 When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you였죠. When are your grandparents going to visit you?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 설명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뭐 하라는 건지. 됐습니까? Are you going to help me? 너 나 도와줄 계획이니?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오늘 밤에 무엇을 TV를 뭐 할 계획이니? 볼 계획이니? 너는 볼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watch? 하면 되겠죠. 통째로 외워둘 표현 중에 TV보다 watch TV 이런 거 see a movie, watch TV, go on a picnic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넌 TV 볼 계획이니? 'No, I don't.' 하면 되죠. 응?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No, I don't. 하면 되죠. 그러면요. No, I don't야. No, I'm not야. 찍어. 찍으면 되지 뭐.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No, I don't. Yes, I do. 하면 되죠.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Yes, I do. No, I don't. 하면 되죠. 아니죠.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까? Yes, I am. 하든지 No, I'm not going to watch TV tonight. 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방금 뭐 얘기했는지 알아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Yes, I do. 무슨 yes, I d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질문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대답은 하다시 do로 하냐? 됐습니까? Are you going to watch TV?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Are you going to watch TV tonight? No, I'm not going to watch TV to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해보면 누가 에이미는 언제 어디로 뭐 할 계획이니 떠날 예정이니 그러면 에이미는 떠날 예정이니 라는 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미는 떠날 예정입니까? Is Amy going to leave? Is Amy going to leave? Where? When? Hey, is Amy going to leave for Canada tomorrow? 인사했죠? 인사했죠? 그렇죠? 자, 만약에 Is Amy going to leave Canada tomorrow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만약에 Is Amy going to leave Canada tomorrow는 무슨 뜻이다?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니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leave 하고 leave for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Is Amy going to leave Canada tomorrow?는 Amy는 내일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니고요. leave의 뜻이 뭐예요? 떠나다죠? 그럼 뒤에 what이 왔어 지금. 그냥 for가 없는 상태의 캐나다는 그건 무엇 무엇을 떠나다는 거죠. 무엇 무엇을 캐나다를 떠나다가 되는 거죠. 근데 for Canada는 무슨 뜻이야? 캐나다를 향하여 라는 뜻이라 했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캐나다를 향하여 떠날 계획이니까 캐나다로 떠날 계획이니 그러니까 for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질문이 완전 정반대가 된다라고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채빈 에이미는 캐나다로 떠날 계획이니는 뭐라고요? 오케이. 말로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냥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어? 뭐 4시간 수업 하자는 얘기입니까? 4시간 수업 할 수 있어 그래. 어? 나는 돼. 니들은 됐어? 4시간 수업 못 할 것 같아?
그럼 수업 시간에 임팩트 있게 집중하세요. 어? 오늘 한 9시까지 수업할까? 어? 뭐 이거 니들 하는 거 보면 있잖아. 이거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러한 어떤 마인드셋을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해. 하고 오기 전에도 그렇고 하고 와서도 그렇고 하고 끝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이딴 소리 하지 마. 어? 구구단 요 미국 사는 애들 중에서 구구단도 못 외운 애들도 영어 하고 먹고 살아. 어? 걔들 구구단 못하는 애들 수두룩 빽빽해. 어디 뭐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응? 약간의 정신만, 어? 각오만 단단히 해봐라. 영어를 못하게 되는지. 오케이. 계속 칼질. 누가, 너는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너 뭐 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니? Going to do this Saturday.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하고 똑같죠. 지금은 문법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 뭐나 뭐 집어넣어라. Not이나 never 같은 녀석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줄였으면 am not은 못 줄였으지만 isn't, aren't 이렇게 줄였으면 되니까 not이나 never의 위치는 비동사 뒤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Going to visit the museum. 우리는 그 해변에 가지 않을 것이다. Not going to go to the beach. Okay.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It's not going to rain tomorrow. 여기에 rain의 뜻은 뭐예요? 비 오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왜 여기서는 비가 아니고 왜 비오다란 뜻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rain tomorrow.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be going to 쓰는 것보다는 it will not rain tomorrow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시간의 화살표 위에 오른쪽 지점에 표현을 하는 be going to 이외의 다른 표현에 대한 얘기도 이제 설명을 시작하죠. be going to 이외의 future, 미래를 표현하는 건 뭐도 있다? will도 있는데 will은 양념시 조동사니까 조동사, 모든 조동사 쓸 때 양념 칠 때 어떤 규칙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얘기 안 해도 조동사라고 얘기해도 알죠. 양념 뿌릴 때 주의사항 하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조동사 사용, 뒤에. 그렇죠.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비동사일 때 동사 원형은 비. 그 다음에 하다시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고 동사원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나요? 양념 칠 때 주의사항. 뭐라고요? 예, 양념 조금만 쳐야죠. 또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You will can swim.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념 칠 때 주의사항 두 번째 뭐? 양념은 한 가지 양념만 써라. 그러면 영어를 쓰는 애들은 그러면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You will be able to swim. 미래 능력 표현. Will be able to. 동사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아우 미역국 끓였는데 좀 싱겁나? 소금. 아우 너무 짜. 설탕. 미친 거 아니야? 미역국에. 아 이게 무슨 괴랄한 맛이냐. 다시 소금. 다시 설탕. 다시 소금. 버려.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드디어 나왔다야. 됐습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옛날 교과서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되는 건 2학년 때쯤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조금씩 당겨서 1학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한 미래 표현과 플러스해서 자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대. 자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무슨 뜻이냐.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I'm going to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래 이 표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자리에 선생님 지금 표시한 자리에 뭐만 가능했다? 얘만 가능했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난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중이다란 말이죠. 그런데 언어라는 게 무슨 자연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저쪽 동네에 사는 윗동네에 사는 애들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윗마을 애들이 갑자기 I'm going to go to school tomorrow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 어? 그 아랫마을 애들이 찾아가갖고 야 미친 거 아니야? I'm going to school tomorrow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따졌어. 왜 따졌을까 걔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뭐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나는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중이다. 내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아랫마을에 사는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윗마을 사는 애들이 더 힘이 세. 어? 더 힘이 세다고. 야, 이 새끼야, 우리 이렇게 쓸 거야. 어? 우리 이렇게 쓸 건데 뭐 불만했어? 어? 미국 애들이 막 한국 애들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니들도 뭐 싫으면 하지 말든, 영어 쓰지 말든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자, 이런 표현은 언제 가능하냐? 자,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가능한 표현은 뭐라고 하냐? well-planned future일 때는 이게 가능하게 해주기로 했대요. well-planned future일 경우에만. well-planned future가 뭘까? 계획되어 있는 미래. 모든 계획이 다 끝났어. 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I'm seeing a movie. 이거 틀림없이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영화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 저러고 있다. 이런 걸 철포덕 붙여놨어. This Friday 무슨 뜻이야? 이번 주 금요일날. 이거 갑자기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화살표가 어디로 이동해버렸어. I'm seeing a movie는 틀림없이 여기였는데 I'm seeing a movie라고 해놓고 갑자기 this Friday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놨어. 어? 그러니까 자 원래 영어의 원칙대로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몇 시에 누구랑 무슨 영화 볼지 다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아무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 이거야. 보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계획 다 끝났어 그냥. 그냥 보기만 하면 끝나. 누구랑 볼지 뭘 볼지. 표는 이미 예매했단 말이야. 예매 안 했단 말이야.
얘네 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일 때는 무슨 무슨 시제 무슨 표현으로도 현재 진행형 표현으로도 미래 표현이 가능하게 봐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모든 미래 표현은 가능하다. 계획된 미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처럼 생긴 걸 가지고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기로 했냐? 이것도 마찬가지 게으른 애가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애가 있었냐? 'I'm going to go there this weekend'라고 말하고 싶었던 애가 있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난 이번 주말에 거기에 갈 계획이다. 인데 아 이거 굳이 'I'm going to go there'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좀 뭐 좀 귀찮은데 좀 간단하게 할 필요 방법 없나? 나는 가는 중이다. 이것도 알아들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틀림없이 여기는 무슨 얘기한 거야? 틀림없이 나는 현재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뒤에 철퍼덕.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게 now가 아니란 말이야. 미래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알았어 봐줄게 이렇게 해도 아유 뭐 글자 수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네. 이렇게 해도 내가 알아들어 줄게. 대신 이 표현은 뭐 되어 있을 때만 써라. 그렇죠. 잘 계획되어 있을 때만 써라. 됐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will. 자, will은 뭐뭐 할 테다 느낌일 때 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테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하나 막연한 미래를 나타내. 막연한 미래? 막연한 미래란 얘기는 막연한 미래는 계획되어 있는 거야? 응? 그럼 어떤 사실이야? 자, 막연한 미래의 예를 들어줄게. 한국 사람들 막연한 미래 표현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 막연한 미래 표현 되게 잘합니다. 이런 표현. 야, 언제 밥 한끼 해야지? 언제 술 한잔 하자. 이런 표현이 바로 뭐다? 막연한 미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연한 미래, 내가 이 뭐 언제 뭐 술 한잔 하자, 언제 밥 한끼 하자 이걸 왜 예로 들고 있냐. 여러분들 막연한 미래라 그러면 뭔지 잘 모르잖아. 도대체 뭐가 막연한데요? 됐습니까? 어느 구체적인 시점을. 자, 언제 술 한잔 해야지. 어 그래 언제 할까? 자, 날짜 불러봐. 몇 월 며칠? 어디서 마실까? 우리. 밤에 하자. 그래. 몇 월 며칠? 어디 식당 가서 뭐 먹을까? 우리는 나중에 준호가 이제 학원 졸업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했어. 그래서 인간을 만나. 준호야, 되게 반갑다, 야. 이제 밤에 해야지. 근데 선생님, 언제요? 어디서 먹을까요? 웬이라고 묻는 순간 하죠. 됐습니까? 웬에 대한 대답이 구체적인 시점으로 들어가지 않는 표현.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막연한 미래라고 하고 주로 will이 그러한 표현을 한다.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요. 뭐 추측도 will로 표현하죠. I'll call you tonight. 내가 오늘 밤 전화할게. 해놓고 안 하는 애들. 됐습니까? 내가 내일 너 도와줄게 해놓고 안 도와주죠. 이런 게 will의 느낌이다. I'll call you tonight.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 너 주말 계획 있냐? 휴일 계획 있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holiday? No,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아니야, 나는 계획이 없고 그냥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집에서 그냥 뭐나 할까 해. 만화책이나 읽을까 해.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will이 아니고 만약에 No, I am going to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라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자, 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A가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holiday? 라고 물어봤어. 근데 A가 옵션 1 No,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대답하는 상황 1. 두 번째 No, I'm going to stay home. 아니, 아, no는 빼야 되겠나. 두 번째 옵션은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holiday? 라고 물어봤는데 I am going to stay home. 너 빼고 I am going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대답하는 두 번째 상황. 이 있다 치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다시 얘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A가 Do you have any special for the holiday? 라고 했는데 B가 만약에 No,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A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 How about go see a movie with me?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How about seeing a movie with me?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Where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will 썼을 때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했을 때 A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제안을 왜 할 수 있냐, 얘가 will을 썼기 때문이죠. will을 써서 표현했던 거는 계획을 얘기한 거야 막연한 걸 얘기한 거야? 막연한 걸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B가 대답을 I am going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B가 만약에 I am going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라고 말을 했다면 B는 A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왜? 제가 나보고 뭐 같이 하자고 할까봐. I am going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집에서 만화책 볼 계획을 다 세워놨어. 어? 만화책 보면서 같이 먹을 과자도 다 사놨고, 만화책도 다 빌려놨고, 어? 딴 거 나하고 같이 뭐 하자고 하지 마?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뭐다? I'm going to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의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 will과 be going to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요게 이제 will에 대한 설명, 미래 표현 중에서 be going to 말고 will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으로도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는 부분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I am eating은 원래는 뭔 뜻인데? 난 먹는 중이다. I'm eating out 하면 나 외식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근데 I'm eating out today 라고 얘기했어. 또는 I am eating out tomorrow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I am eating out까지만 듣고서는 나는 외식 중이다 인 것 같은데 갑자기 tomorrow가 나왔으면 아, 내일 외식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어디에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랑 먹을지, 전화 예약 같은 거 이런 거 다 돼 있는 느낌이 I'm eating out tomorrow의 느낌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뭐 여기 보니까 뭐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뭐 이 가까운이란 말 이거 참 예, 선생님 공부하던 시절에도 나오던 말이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쓰네.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못에 있는 미래다. 계획되어 있는 미래가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특히 이거 아직도 나와. 특히 go, come, leave, arrive. 자, 선생님 시대 때 이게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가능하다는 걸 보고 얘들 보고 왕, 레, 발, 착 동사라 그랬어. 왕래 발착 동사는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가 가능하다. 문법책에 이렇게 그렇게 써 있었다니까. 왕래 발착 동사는 진행형 시제로도 미래 시제가 가능하다. 왕 갈왕자야. 래 올래자야. 발 출발할 발자야. 착은 그럼 뭐겠어? 도착할 착자겠지. 얘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얘도 외워야 될 거 이유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OK.
해. 오고 가고 오고 뭐 출발하고 뭐 도착하고 이런 동사가 특히 진행형 시제로 쓰이면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는 얘긴데 뭐 꼭 거기에 뭐 이걸 외울 이유도 없고요. 됐습니까? 뭐 많이 자주 쓰이긴 하겠지 그래요. 오케이. 이게 없어. This afternoon 없어. 그러면 we are going to the library는 틀림없이 뭔 소리야? 그렇죠. 우리는 도서관 가는 중이다죠. 근데 뒤에다 철포덕 뭘 붙여놨냐? 오늘 오후에가 붙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시점이 now가 아닌 상황이 됐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내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this afternoon을 갖다 붙여놨어. 아,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죠. 아, 갈 계획이라는 얘기구나. 오늘 오후에 갈, 오늘 오후에 가는 중이다? 내일 가는 중이다? 이번 주말에 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 어, 이제 잘 안 낚이네. 당연히 지금 가는 중이다 얘기하겠지, 그건. 됐습니까? 원래 now랑 어울리는 표현인데 now가 아닌 절대로 여기에 yesterday 같은 거 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갖다 놓을 시점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있는 시점이 오면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비행기로 on the next flight. 플라이트는 어떤 동사의 명사형이죠? 딱 봐도 생긴 게. 그쵸? 플라이트는 어떤 동사의 명사형이죠? 플라이트의 동사형은? 그쵸, 당연히 fly겠죠. 됐습니까? 날다 flight, 날기 flight. 또는 항공편도 flight랍니다. 플라이 나중에 니들 보면 틀림없이 그냥 플라이만 적어놓는 애들 이게 내가 왜 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He's arriving. 그는 he's arriving까지의 뜻은 그는 도착하고 있는 중이다야 틀림없이. 근데 on the next flight를 붙여놨으니까 다음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에 팝퀴즈 참 풀이할 거 있죠? 넌 안 했겠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도서관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겠죠? 오케이. 도서관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그랬더니 저 두 블럭 직진하세요. 두 블럭. 그리고 그런 다음 우회전하세요. And then turn right.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왼쪽 편에 있을 겁니다. It'll be on your left. 맞습니까?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library? 영어는 누가 한다고요? 됐습니까? 예. 어, 하나 더 있는데. 아, 참. 아, 이거 했나? 아. 자, 문법 첫 번째 미래 시제 설명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깨어나 줬어요. 안 하나 줬어. 좀 안아 주지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은 뭐다? 명사자 용법. to 뒤에 뭐가 오는 게 to 부정사인데 to 뒤에 동사의 원형 to do, to be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얘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뭐뭐하 는 것 뭐뭐하 기 위하여 순서대로 합시다.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습니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수영하기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
help him. 그를 도와주는 것, 그거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를 도와주기 위한, 그를 도와줘서. 근데 I need가 여기 와 있어. 그렇죠? 그럼 I need는 요게 그려지는 덩어리죠. 내가 뭐 한다?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꼭 해야만 한다. 이 뜻이죠. 내가 꼭 해야만 한다. 그를 도와주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nee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I plan to play basketball. 오케이. 또 이게 그려지죠. 내가 뭐 한다? 계획한다. 농구하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plan? 암만 길어봤자 뭐야? I plan it. 방금 전에 to play basketball 누군가가, 여러분들 저 채빈이 친구가, 채빈아 채빈아 너 그 유명한 유피영 학원에 다닌다면서, 너 그러면 영어 졸라게 잘하겠다, to play basketball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이것만 떨렁 들고 왔어 친구가. 어? 그러면 딱 때리면서, 야 이것만 들고 오면 어떡해, 이거 문장 속에 들고 와야지, 이것만 들고 오면 내가 입이 얼마나 아픈데, 모르겠죠? 아, 입 좀 아파도 좀 설명해줘. 어, 알았어. 거만하게 다리 딱 꼬고. 이거는 농구하는 건 농구하기 위하여, 농구하기 위한, 농구해서야. 가봐. 그게 뭔 소린데? 자, 잘 들어! 농구하는 건 농구하기 위하여, 농구하기 위한, 농구해서. 외워, 외워, 이 자식아. 내가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어? 힘들었지 알아? 몇 년 걸렸지 알아? 아. 역시 천재.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어? 뜻을 그러면 하나만 정해서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걸 원해? 그러면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왔죠. 뭐 만약에 규 친구가 이런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왔어. I'm tired to play basketball. 그럼 뭔 소리야? 타이어드는 피곤 아니겠죠. 난 농구해서 피곤하다. 아, 4번 됐네, 이거는. 그쵸? It's time to play basketball. 이건 몇 번이야, 이건? 3번이죠. 농구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군요. 농구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play basketball.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요거에 대한 Okay, I plan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자, 그래서 to play basketb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I plan to play basketball에서 I plan to play basketball after school에서 to play basketb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게? What do you plan to do after school? 뭐 묻기? 계획 묻기. 뭐 할 계획이니? 농구할 계획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무엇이니? 펜. 펜 무슨 시? 명사.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그런다? 명사 적용법이라고 부른다. 다 했죠?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물론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 다 자르지 뭐. 아 무엇이잖아요. 누가 나는 무엇을 파타이 요리하는 것을 뭐 이래도 돼. 어. 뭐 했다? 원했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원했었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 요 표현을 하는 부분을 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 부분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는 뭔데? 재료는 뭔데? 명사인데 하는 일은 뭐지? 그렇죠. 뭐? 목적어 역할하는 거죠.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라고 됐습니까?
명사니 형용사니 어? 이름신이 하다신이 어떤 신이 하는 건 재료 이름이라 그랬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거는 뭐 역할 이름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목적어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우리말 먼저 끊어 읽기 할게요. 그래서 무엇은 나의 말은 무엇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묻겠죠. 영어로 쓰겠죠.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곧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요리사가 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영어 부분을 보고 무슨 용법이라 그런다? 명사자 용법. 명사는 재료 이름이고 얘가 하는 일은 뭐지? 역할은 뭐지? 오케이. 그래서 뭐다?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 빠졌죠? 지금 무슨 어 하고 있는 게 빠졌어? 주어 하는 게 빠졌죠. 주어 하는 거 뭐 간단하게 뭐 세 번째 문장 요리사 되는 것은 힘들다 이런 거 만들면 되겠네요. 요리사 되는 것은 힘들다. 그럼 요리사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힘들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힘들다죠? 그러면 우리말에 요리사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영어 부분이 재료명은 뭔데? 재료는 명사인데 얘가 왜 명사인데? 무엇이 힘드니? 얘가 누가 길 가다가 이제 학원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채빈아 요리사 되는 것은 힘들다라는 표현에서 요리사 되는 것은 왜 명사야? 라고 물어보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래? 무엇이 힘드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보세요. 무엇은 힘드니? 그 다음에 그것은 힘들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요리사 되는 것은 명사예요. 그럼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다시 묻겠죠. 어 그래 명사라는 건 너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겠구나. 그렇다면 하는 역할은 무엇이니? 뭐다? 당연히 주어를 하고 있죠. 오케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설명해주고 실패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했었다. I wanted what? To cook pad thai.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want? 라고 묻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팟타이란 대답 듣고 싶다고. 뭘 요리했었니? 그랬더니 나는 요 팟타이 요리하는 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What did you want to cook? 하면 되겠죠. 뭐 요리하고 싶었니? What did you want to coo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니? What? Did you want? 됐습니까? 그래서 파타이 무슨 시야 이거? 명사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did you want to cook? 이거 무슨 적용법이야? To cook 파타이 명사적법. 그러니까 What did you want라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 wanted it. 파타이 안만 길어봤자 뭐야? I wanted to cook it. 그러니까 명사고 그러니까 명사라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다?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것이다. 선생님 근데 제가 소문에 오케이,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 맨날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쿠킹 파타이 갔어. 얘 몇 가지 뜻 갖고 있어? 쿠킹 파타이가 갖고 있는 뜻은 몇 가지? 오케이. 무슨 뜻하고 무슨 뜻? 파타이 요리하는 중인 또 파타이 요리하는 것. 아 그러면 I wanted cooking
파타이 해도 되겠죠? 왜 안 되는데? 얘가 어? 회는 안 먹겠대. 됐습니까? 나는 고기만 먹겠대. 어? 애가 성격이 라이크처럼 막 어? 편식 안 하는 애가 아니래. 편식한대 얘는. 나는 파타이 요리하기를 즐겼었다. I enjoyed cooking pad thai. 얘는 고기는 안 좋아한대. 얘는 회만 먹겠대.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명사적 용법의 뭔가가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든 아니면 동명사든 얘들이 무슨 어로 사용될 때는 신경 써야 된다. 무슨 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신경 써야 된다.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는지, want처럼 to도만 what에 대한 대답에 대한 대답 자리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지. 잠시만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Okay,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보이죠?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뭐가 뭐 될 때 뭐라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 그 것이 뭐라고요? 하는 역할이 보호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becoming a cook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My dream is becoming a cook. 돼 안 돼? 당연히 된다 그랬죠. 이 대답도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목적어가 아니니까 고기만 좋아하는지 회만 좋아하는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리사가 되다 become a cook, 요리사 되는 것 to become a cook, becoming a cook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라. 목적어가 아니니까. 뭐가 목적어인데? 자, 설명입니다.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서 뭐에 대한 대답의 용법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경우에 it이 하는 역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it이 주어 할 수 있어. 이시 그러면 주어 되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줘봐. It is good. It is good for health. 할 거예요. It is good for health.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it 대신에 뭘 좀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시 목적어 할 수 있어? 목적어 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 I love all it. 그럼 좀 이따가 이 자리에 자유롭게 얘 대신에 to 부정사 넣어줘. 자, it is good for health 자리에 우리말로 지금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말로 대답해 주세요. 그것 자리에 뭐 넣으면 될까? 어? 그것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자리에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나갔다니까. It is good for health 이러면서 지나갔다니까.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What is good for health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걔가 이제 뭐라고 답하는 거 상상해서 얘기하란 말이잖아. 자, 지금 투부정사 하는데 그런 거 넣으라는 얘기겠냐? 다 지우고 뭐를 붙인 뭐를 넣으란 얘기잖아. 우리 말로 대답하라고요.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운동하다. 운동하다. exercise. 운동하는 것. to exercise. exercising. 둘 다 돼 안 돼 이 자리는. 둘 다 돼 줘. 주어니까.
그래서 to exercise is good for health.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love it. 누군가가 I love it 이러면서 지나갔어. 어 뒤쫓아가면서 뭐라 그럴래? What do you love?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우리말로 걔가 뭐라 그런다 할까? 막 입에 뭐 먹고 있, 먹으면서 막 I love it 이러면서 막 가고 있어. 나 초콜릿 먹는 게 엄청 좋아. 했어. 그럼 이 자리에 초콜릿 먹다가 뭐야? 초콜릿 먹다. Eat chocolate. 그러면 초콜릿 먹는 것 맞고서 넣으면 되겠네. 난 초콜릿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 I love to eat chocolate. 자, 얘 눈치 봤죠? Eating chocolate 돼, 안 돼? 된다 했죠. Love하고 like 성격 좋다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두 분호사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고요. 목적어 역할. 자,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need to do, like to do, doing. Hate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need to do, like to do, doing. Hate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지금 동그라미 안 한 애들은 뭐예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 그러면 사각형 한 애들은? 성격 좋은 애들, 식성 좋은 애들. 나는 회도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나저나 뜻은 다 아시죠? 설마? 그치? 어, 그쵸. 그렇다면 want랑 같은 뜻인데 두 단어로 돼 있는 거 내가 최근에 가르쳐줬는데? would like는 to do만 좋아할까? doing만 좋아할까? to do만 좋아하죠. 내가 want랑 똑같다 그랬다. Like는 to do만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doing만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죠. Would like는 like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Would like는 want야. Like만 쳐다보고, I would like going there. 어, like니까 성격 좋으니까, I would like going there. 맞겠네. 맞긴 개뿔이 맞아. 응? I would like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소망하다가 보이죠? 소망하다, wish, 희망하다, hope. 모르는 녀석 있으면 쓰세요. 그렇죠? 그나저나 decide는 무슨 뜻인데? 예. 다음에 결정하다. 복습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나요? 결정하다. 선생님이 오늘 어떤 디사이드를 하나 내렸죠. 됐습니까?
아, 좀 아직 여러분들 아직 뭐 아직 인간이 덜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기대하는 건 과한 기대죠. 아직 인간구실 못하잖아 아직. 인간구실 하려고 곧 배우고 있는 중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렇죠? 제작 중이죠. 그렇죠? 제작, forging. 담금질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목적 뭐뭐 하는 것을, 그래, 그냥 오늘 저녁에 외식하기를 원한다도 보이고요. 외식하다,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죠. 외식하다. Eat out.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다 라는 표현은 뭐, see a movie나 go to the movie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watch a movie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go to the movies가 보이죠? go to the movies. see a movie.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언젠가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보이죠? 언젠가는, some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말하는 부분을 영어로 말해주세요. 그녀가 원합니다. She wants. 외식하는 것을. To eat out. 언제? This evening. 됐습니까? 그래서 eat ou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나는 좋아한다. I like. 영화 보러 가는 것을. To go to the movies. 뭐 설마 이 투하고 갔냐 다르냐에 대해서 다들 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갔다면 왜 갔고 다르다면 왜 같은지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희망한다. I hope. 파리 방문하는 것. To visit Paris. 언제? Someday. 언젠가는 파리에 방문하기를 hope. I hope to visit. I like to go. She wants to eat ou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Pari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아니 지금 할 거라니까 곧 할 거니. 내가 이렇게 수업 나랑 수업 한두 번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건 너 니들한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니까 어? 3초 뒤에 물어볼 거니까 생각해 두더라고. 얼마나 친절해 선생님이.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wants to eat out. 아, 페리스부터 답 들어볼까요? I hope to visit Paris someday. 에서 페리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hope to visit someday? 원칙적으로 하면 얘는 what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where do you hope to visit 또 봐줍니다. 근데 이거 말고 어느 도시를 너는 언젠가 방문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느 도시? 그렇죠. What city do you hope to visit someday?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다 그랬고요. She wants to eat out this evening 에서 eat out 싶다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와 그렇죠. 내가 뭐가 꼭 보고 싶었다. 얘를 니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꼭 보고 싶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방금 궁금하다고 했던 사각형 박스친 이라웃 무슨 시 들어있는 게 궁금해? 하다시 들어있는 게 궁금하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do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es she want to do? 그녀는 뭐 하고 싶니 오늘 저녁 때? 외식하는 것을 원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한 적 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만 좋아하는 애들, 고기만 좋아하는 고기파 애들 모아놨어. 됐습니까?
그래서 want to do만 좋아한다, want doing 안 된다, hope to do만 된다, wish to do만 된다, decide to do만 된다, expect to do만 된다. 그래서 expect의 뜻은 뭐지? expect의 뜻은 뭐지? 기대하다. expect to do,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I expect to see you again soon. 난 조만간 당신을 곧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I expect to see you again soon. 됐습니까? 그래서 she wants eating out this evening은 안 되고 뭐는 된다. She enjoys eating out this evening은 된다. She likes eating out this evening. 된다 안 된다? She likes eating out this evening. 된다 안 된다? 된다. She likes to eat out this evening도 되고, like는 성격 좋다며. She likes to eat 되고 she likes eating도 된다. 하지만 she wants to eat 밖에 안 된다. 반대로 she enjoys eating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상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네 개. 네 개. 됐습니까? like처럼 야 얘들아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러면 like 상자 안에 있는 애들 다 따라 나오겠죠. like 상자 안에 뭐 love도 따라 나오고 hate도 따라 나오고 start도 따라 나오고 begin도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야 우리도 고기 먹으러 갈래. 됐습니까? want 쪽에 있는 애들도 다 나오겠죠.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다 따라 나오겠죠. decide to do 다 따라 나왔죠. 그렇죠? 자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 회 먹으러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집은 조용하죠. want라고 써있는 집은 조용하죠. 아무도 안 따라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like 쪽은 어때? 아 우리 오늘도 먹으러 갈래. Like doing, love doing, hate doing, start doing, begin doing 다 따라 나왔다고. 근데 어제는 조용했던 어느 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나와. Enjoy doing, finish doing, practice doing 뭐 또 뭐 있노 avoid doing 이런 애들 다 따라 나왔어요.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동명사 하면 그것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 얘기했고요. 나 보호 역할. 보호가 뭐라고? 아우, 그런 일본 놈들이 쓴 말을 그대로 따라 하겠다고? 그게 뭔 소리야? 보충해주는 말이 뭔데? 배고프면 먹여주는 말이야? 그렇죠. 것이다 되게 해줄, 것이다 될 때, 그 것이란 의미의 덩어리가 뭐다? 보호다. 것이다는 동사 덩어리야. 보호가 아니고. 됐습니까? 것이다 될 때 그 것.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 아, 참, 나의 계획, 미안. 나의 계획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치자. 그래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란 의미의 덩어리가 통째로 다 보호다. 어떤 단어 하나가 보호가 아니고.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주로 비동사 뒤에서 비동사의 뒤에 to 부정사가 것인데 비동사가 두 가지 의미 중에 이다니까 것이다 되고 있다. 보호다. 오케이. 주격 보호로 쓰인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와 동격 관계다. 이건 뭔 소리지? 주격 보호로 쓰인 to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와 동격 관계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My dream is to be a fashion designer.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것이다. 내 꿈이 곧 뭐다? 되는 것이다. What is your dream? 그래서 my dream is being a fashion model. 돼 안 돼? 아, fashion designer. 돼 안 돼? My dream is being a fashion designer. 돼 안 돼? 된다고요. 주어랑 보호는 to-do를 넣어도 되고 doing을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His hobby is taking pictures. His hobby is to take pictures. 둘 다 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his hobby? 됐습니까? K.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ope? 계속해서 어떤 to가 붙어있는 어떤 끊어읽기 한 덩어리가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누가 역할을 얘기하나 재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주어 역할을 마지막에 다루네 주어 역할하는 거지 왜 제일 마지막에 다룰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할 거다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뭐를 빨리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 주제 내가 한 말은 아니지 내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 중심 문장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한다 논술 학원 좀 다니셨나 봐요 오케이 영어를 쓰는 애들은 요렇게 생긴 물고기 좋아한대죠 그렇죠? 요렇게 생긴 땅콩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생긴 땅콩을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생긴 땅콩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시끄러 임마 이렇게 생긴 땅콩이 뭔데? 주어가 길이면 그러면 뭐가 늦게 등장해? 동사가 늦게 등장한다고 어? 영어는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한다고 어? 왜 그런데?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동사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꿀단지가 있는데 그렇죠? 다 어디 숨겨놓고 차차히 조금씩 먹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형제가 많았나 봐. 맨날 형한테 뺏기고 어? 누나한테 뺏기고 언니한테 뺏기고 이랬나 봐. 그래서 꿀 생기면 어떡해? 얼른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영어는 빨리 하고요. 우리는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말 구조상 동사 부분이 늦게 등장하기 때문에 나 좋아한다? 너를? 이렇게 얘기 안 하냐? 그렇죠? 난 널 좋아해. 난 너를. 우리는 이런 시간을 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너를 하는 순간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도망갈 시간을 안 좋아해. 안 좋아. 나 좋아한다? 벌써 끝났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충고하다 give advice 충고하는 것 to give advice 충고하는 것은 쉽다 to give advice is easy 근데 이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다? it is easy 마치 누군가가 쉽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 말이야. 쉬워! 누가 쉬워! 이러고 있어. 그럼 뭐가 쉬운데 묻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easy? 라고 막 뒤쫓아가면서 했더니 드디어 얘기하는 거죠. To give advice 하는 것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은 쉽지? 이런 말이죠. 말은 쉽지? 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 낭비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 a waste of time 낭비하다 waste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그래서 waste 뜻 가르쳐줬어 저 천재라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쓰죠 아니 난 지금 죽겠어 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필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내가 뭘 선생님이 방금 뭘 했는지를 모르나 봐
내가 방금 waste 뜻 가르쳐줬잖아. 자,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낭비, 낭비하다 라고 써야지 그제야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보고 내가 늘 얘기하죠. 네가 인간 복사기냐고. 중고. 낭비란 뜻도 있고 낭비하다란 뜻도 있다고. To worry about that is a waste of time. 야, 그런 걱정하는 거 시간 낭비야. To worry about that is a waste of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를 알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야죠. 이런 표현이 어딨나. 근데 이거는 속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예외적인 표현을 많이 접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예외적이고 쓰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원칙대로 일단 알아줘야 되겠죠. 스스로를 알다, 너 자신을 알다, 너 자신을 알다, know yourself. 내가 능 겉 이러지 않았는데요. 네, 너 자신을 알다, know yourself. 됐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한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To know self is to love yourself. 됐습니까? Is love 이런 표현 없겠죠. 됐습니까? 사랑한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랑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 줘야 되겠죠. To know yourself is to love yourself. 됐습니까?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너를 사랑해 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 맞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왜 선생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날 보고 왜 자꾸 인간 복사기라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알겠어. 왜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인 거죠. 아, 내가 너무 막 손가락 들어라, 뭐 연필 갖다 대라, 뭐 요거 써라, 저거 써라, 이건 쓰지 말아라, 이런 것만 하는 거구나. 뭔가 새로운 걸 내가 선생님 말로 하는 설명이든 써주는 설명이든 몰랐던 거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안 하는구나. 아,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겠다. 이런 게 to know yourself is to love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주어 자리에 몇 번째 it? 세 번째 it이죠. 이게 첫 번째 it이라고? 이게 그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이게 날씨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새로운 it이라 했죠. 2번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뜻이 없다라고 했죠. It is rainy. 그것은 비 내린다. 아니고 비 내린다죠.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It is good 해석할 때 절대로 그것은 좋다 하지 말자고 우리 약속한 거야.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는 좋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it is good to exerci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부분을 문장의 뒤쪽으로 옮기고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아무 뜻 없다고 설명했고요. cheap day! 말로만 그냥 충고하는 것은 the advi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give advice eas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eas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마치 얘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What is easy? It is easy to give a advice. 투부정사의 부정. 자, 여기에 부정하고 여기에 부정은 한자로 달라요. 여기에 부정은 정하지 못한 어떤 덩어리 뜻을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정하지 못한다는 뜻의 부정이라 했고, 여기에 부정은 뭘 의미한다? not을 의미하는 부정입니다. 됐습니까? 한자가 달라요. 자, to 부정사를 부정할 땐 to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놨냐?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부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런 표현 말고 어떤 표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I want. 그를 도와주는 거. 됐습니까? 근데 나는 그를 돕지 않기를 원한다. 누가 나? I want. 그를 돕지 않는 것.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I want not to.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고요. to do에 not을 살짝 넣었더니 not to do라고요. to do에 not 넣으면 not do.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do야.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do라고. not to do라고. not to do, never to do야. 뭐뭐 하는 것은 to do, 안 하는 것은 no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분명히 내라 그랬어. 무섭나요? 오케이, 누가? 그는 무엇을? 이탈리아에 그는 무엇을 결심했다? 이탈리아에 가지 않는 것을 뭐했다? 결정했다. 됐습니까? 그는 과거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He decided. 이탈리아에 안 가는 것. Not to go to Italy. He decided not to go to Italy. 그는 이탈리아에 가기로 했어요. He decided to go to Ital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뭘까? He decided not to go to Italy하고 같은 표현은 he 어우 눈치챘네요. Didn't decide to go to Italy의 뜻이 뭐길래 그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가는 것을. 그는 저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 안 했습니다.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안 가는 것을 결정했다. 어쨌든 not 들어갔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해 오시고요. 예? 자, 그래서 속도가 주말에 보강을 하긴 해야 되겠다.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좋아할 것까지는 없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너 왜 이렇게 학원에 붙들려 있냐? 진짜요.